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바로 이어가죠. 예. 가계 대출과 시중 금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순환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뭐 재건축 단지들 요즘 큰 뭐 문제는 없나 봐요. 둔천주공은 지금 뭐 상황이 괜찮을까요? 네. 대출 금리 이야기를 하신 거 보니까 특별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네. 네.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한 달 전보다 늘었다. 이게 옛날 같으면 당연한 거지. 그렇지. 매번 어. 매번 늘어나니까. 아니 당연히 대출은 늘어나지. 뭐 이건 뉴스라고 가져왔습니까? 네. 하지만 최근에는 또 가끔 감소도 하고 그래서 네. 뉴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가끔이 아니고 은행 가계대출이 16개월 동안 계속 줄었어요. 줄었어요? 네. 16개월? 네. 오. 그 사실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예. 작년 1월부터 계속 줄었으니까 16개월째 줄다가 예. 한 1,400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이 증가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많이 빠지던 것들이 이제 좀 줄고 다시 조금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내려가는 게 멈췄다. 네, 그 정도 규모인데 여기 이제 늘어난 게 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많이 조금 늘었어요. 한 7천억 정도 늘었는데 네. 사실 이게 원래 평소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 뭐 주담대 같은 게 2, 3조 늘어나는 게 워낙 예산일인데 최근에 좀 줄다 보니 7천억 정도 늘어난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이거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 아니야? 어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좀 달라진 거라는 거죠.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막 약간 올라가고 있다. 뭐 네. 워낙 주간 단위로 하니까 네.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 고점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뭐 20, 30% 정도 다 조정을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바닥을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거래량도 평소 그러니까 지난해 월 평균 거래량보다 한 두 배 정도 늘었고 주간 단위로 이번에 그 상승 전환했거든요. 그게 거의 1년 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또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고 가격이 조금 이제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주담대도 좀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은행 대출 하락세를 조금 막은 게 아닌가라는 게. 집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고 네. 사람도 빚내서 집 사면 파는 사람에도 빚이 있었을 테니까 네. 당연히 파는 분은 은행 대출 갚을 수밖에 없을 텐데 거래량이 늘어나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나요? 거래량이 늘어나면 주택담보대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어쨌든 집을 산다는 뜻이니까 누군가는 요즘에 집을 그냥 사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대출 끼고 사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파는 사람도 대출 끼고 샀다가 팔고 살았을 거 아니냐. 예. 네. 그러면 그 대출은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만큼은 대출이 줄어드는 건데 왜 거래가 일어나면 왜 대출이 늘어나냐 하는 궁금함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건 파는 사람 대출이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파는 사람은 옛날에 쌀 때 샀을 테니까 대출을 조금만 받았을 거고 그동안 원금도 갚으라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예. 그러니까 많이 갚았겠죠. 그러니 사는 사람이 일으키는 대출보다는 적을 수는 있다. 신규 대출이 좀 더 많고 그러다 보니 대출이 늘어난다. 매매가 일어나면 처음에 샀을 때가 적을 수도 있고 예. 대출은 거치가 없잖아요. 요즘에 계속 갚아 나가니까 조금씩 줄어들고 예. 그다음에 새로 이렇게 때... 제가 했죠. 네. 예. 원금 갚으라고 괴롭혔다고. 네. 예. 금리가 요즘 뭐 좀 예전부터 싸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금리도 그렇습니까? 많이 내려갔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니까 주택 거래가 좀 활발해질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연말 연초만 해도 거의 최저가 5% 이상이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3%대 금리도 있고 그러다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리면 저 변동형 같은 경우에 현재 한 3.9에서 6.15 정도 되는데 예. 사실 이게 바닥이라고 했던 건 이제 5월 중순 정도가 아래는 조금 더 내려오긴 했는데 이게 예. 이제 5월 중순에서 이제 5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가 가장 낮았던 것 같고 고정형도 요거랑 비슷하거든요. 고정 그러니까 5년 고정된 금리가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뭐 지금 변동금리랑 비슷하거나 조금 한 0.1% 포인트 정도 낮거든요.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있는데 하여튼 5월 초에 이 바닥을 좀 찍고 지금은 약간은 올라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는 이게 이제 뭐 이 주택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있지만 지금 사실 대출 가장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들은 왜 올해 초에 시작된 그 특례보금자리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출을 가장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그 효과도 커요? 네, 거의 그 효과라고 봐야겠죠. 지금 여기 이게 금리가 이제 4.1에서 4.5 정도잖아요. 고정형으로. 이건 많이도 해주고 그렇습니까? 네. 대출 해주는 것도 너그럽게 해줍니까? 9억 원 이하 주택이면 뭐 소득을 안 보고 해주니까. 아, 예. DSR이고 뭐고. 네, 네. 특히 말씀하신 대로 DSR을 안 보니까요. 네. 시중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처음에 빌려줄 때 처음에 이제 2월 말부터 이제 도입이 됐을 때 당시에 이제 금리가 4.25%였고 그 당시에 이제 시장 금리는 한 5% 언저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 금리 대비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고 DSR도 안 보니까 이제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었거든요. 요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 당시에 이제 2월 달만 해도 거의 18조 원의 이제 신청액이 몰렸는데 이게 이제 금리는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그때보다 0.1% 포인트 정도 낮아지긴 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 금리, 그러니까 시중의 주담대 금리가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3.7% 짜리도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기들이 조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4월 달에는 이제 신청한 금액이 한 5조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합치면 한 30조 정도 되거든요. 예. 연내 한 40조까지 이제 풀기로 했는데 지금 한 30조 정도 채워졌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최근에 금리가 조금 오르면서 MBS, 이건 이제 시장에서 MBS라는 걸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지금 MBS 금리가 4.1에서 2%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4.15%로 고객한테 소비자한테 주는 거를 시장에서 4.1에서 2%로 조달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역마진이 난 상태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특례보금자리론도 한 달에 한 번씩 금리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조금 높게 받게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높이지는 못하고 있고 또 아래로 깎지도 못하고 있고 뭐 사실 그런 상황이라서 요 40조 원이 다 소진될 때까지는 계속 요 금리로 팔릴 것 같긴 해요. 요것도 하여튼 네. 그 하여튼 요 이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의 총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좀 늘어나는 게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게 가뜩이나 서울에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럼 와 이제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집을 많이 살려고 하는 신호구나라고 해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택담보 이 특례보금자리론은 막 갈아타기 물량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게 많은 건지 아마 그 갈아타기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새로 하는 건 많이 없을 겁니다. 아마 비중이 있을 텐데 그거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주로 과거에 했던 대출을 바꿔서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은행 대출 잔액이 별로 안 늘죠. 그렇죠. 30조씩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대출 잔액은 안 늘었다는 거라면 다 갈아타기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 그러나 이제 시중 나에게 나간 대출도 원금을 상환하라는 그런 의무가 있으니까 계속 상환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만히 두면 줄어드는 건데 그래도 늘었으니까 뭐 그만큼 신규 대출이다. 그럼 뭐 막 사람들이 이제 오 이제 올라가네 집값이 열심히 집 사야 되겠다. 아직 그런 분위기는 아니군요. 아 참 좋네. 그렇죠. 지금은 지금은 그러니까 원래 그 특례보금자리론은 이제 갈아타는 용도로 많이 썼던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약간 애매하다고 느낀 그러니까 애매하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번 살짝 반등했던 건지에 대한 판단은 좀 다 다른데 확실한 건 이제 금리가 과거보다 그 연초보다는 좀 많이 내려왔던 건 맞는데 이제 내려오긴 했으나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인가에 따라서 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 많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내려갈 것 같습니까?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 저는 이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려가진 않고 조금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겠느냐? 금리가 네. 앞으로 계속 한 1년 최소한 1, 2년간 아, 최소한 1, 2년까지는 모르겠고 당분간은 당분간이면 한 두어 달. 뭐 최소 그 정도는 지금 가지 좀 과도하게 내려왔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기 금리는 모르겠고 단기 금리는 내가 예측이 된다. 이번 달에 하느냐 다음 달에 하느냐. 그라도 알려주세요. 지금 금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복잡하게 그려 좀 죄송한데 이게 이제 맨 아래인 요 파란 선이 기준금리입니다. 이게 지금
3. 그러니까 1월 달부터 계속 이제 3.5에 고정이 돼 있는데 기준금리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여기 위에 보면 이제 그 시장의 어떤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그런 금리들은 상당히 많이 움직였잖아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 좀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거 주황색. 네, 요게 이제 코픽스 금리 보통 이제 변동형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인데 이건 지금 많이 기준금리보다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네. 현재.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5년짜리가 그 우리나라 혼합형 금리의 기준이 되는 그 은행채 5년물 금리인데 좀 떨어지다가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고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요 노란선이 이제 은행채 1년대 이것도 역시 변동형 1년짜리 그 금리 변동 주기를 가진 상품의 기준이 되는 금리거든요. 예. 근데 요 1년 은행채 1년짜리 금리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1년짜리. 예. 좀 상대적으로 단기 금리는. 예. 근데 보시면 요 코픽스 금리는 원래 요 전달까지 어떤 그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상황이 반영된 금리라고 봐야 되는데 아. 최근에 단기 금리가 많이 오르고 올라 있고 그다음에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상반기까지 예. 은행들이 은행채를 많이 찍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채권 시장이 왜 작년에 뭐죠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이제 시장이 어지럽고 한전이나 가스 공사들이 이제 전기료를 못 올리니까 그 채권 발행해서 이제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예. 채권 은행까지 은행이 상당히 우량한 회사니까 은행까지 이제 시장의 채권 시장에서 은행채를 찍어서 자금을 조달하면 그 채권 물량이 너무 많아지고 금리가 튄다. 라는 것 때문에 은행이 좀 괜찮찬냐 니네 고관이 찍지 마라. 찍지 마라. 그래서 이제 찍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한 최근 한 4월부터 이걸 좀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은행들이 이제 은행채를 잘 안 찍었는데 한 4월, 5월, 6월부터 이제 그 전에 차환용으로만 찍던 거에서 이제 순 발행을 하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은행이 이제 그 전에 사실 은행채를 찍을 이유도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가계대출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네. 근데 지금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자금 수요도 좀 있고. 돈을 조달해야 되니 은행채도 더 예, 찍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 뭐 은행채도 찍어야 되고 이제 대출 그다음에 또 그 규제에 관련된 게 있는데 LCR 비율이라고 이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있는데 네. 이제 고유동성 그러니까 뭐 금방 시장에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채권들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비율이 있는데 네. 그 비율이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좀 자금을 조달해야 될 이제 니즈들이 많이 늘어서 은행채도 찍고 그 정기예금 그러니까 예금도 유치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아, 그래서 지금은 살짝 그러면 많이 내려온 그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그게 다 대출 금리에 반영되니까 코픽스 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3.44지만 그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니까 한 지금 현재도 한 20에서 30bp 정도는 올라가 있을 거다. 다음 요번 달 15일에 아마 반영이 될 텐데 그 정도는 코픽스 금리도 올라갈 거다 요번에는. 그다음에 금리가 이제 생각보다는 잘 안 내려온다는 얘기네요. 네.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시장에서 기준금리보다 많이 이제 내려간 건 기준금리가 그대로 있더라도 이 시장금리가 내려간 건 기준금리가 이제 앞으로 더 못 오르고 더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얼마 전에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야 내가 못 올릴 것 같아? 이렇게 좀 강경하게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 발언을 하셨잖아요. 말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멘트들을 좀 하신 다음부터 이제 그게 단기 올릴 거면 올리셨겠지. 그 단기 금리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빨리 금리나 기대감을 금리에 반영했나? 라는 생각들이 좀 시장에 퍼지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예, 되돌아갔던 측면이 있어서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갔는데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속했던 것들이 아주 좀 속도를 좀 조절해보자 하는 그런 심리가 퍼지면서 단기 금리가 조금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지금보다는 금리가 떨어지긴 힘들다. 여러 가지 뭐 자금 은행들 자금 수요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예. 당분간은 그 은행의 대출 금리도 뭐 조금 더 올라가는 쪽에 이미 대출 받으신 분들이 내야 네. 하는 변동 금리가 그렇죠. 뭐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그럴
아닐까요? 아, 그렇죠.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당연히 이제 올라간 금리 적용을 받으실 거예요. 그거에 당연히 코픽스 따라서 올라갈 텐데 이제 제가 늘 관심 있는 건 은행들이 붙이는 가산 금리. 이게 요즘 많이 내려갔거든요. 지금 거의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건 상태죠. 감독원이 많이 내리라고 했죠. 가산 금리를 낮추는 건 1번 뭐 빈도가 아니니까 감독원이 낮추라고 한다. 그럼 낮춰야죠. 2번 대출 받으러 오는 사람은 없는데 대출 해줘야 되고 실적이 계속 쪼인다. 그럼 가산금리 그럼 당연히 가산금리 낮추면서 경쟁해야죠. 딱 그 두 가지인데 요즘은 뭐 대출 받으러 오는 분들도 좀 있다고 하고 또 누르는 것도 약간 약해지고 뭐 그렇 누르는 것도 있고 해서 많이 눌러놨는데 이제는 누를 만큼 눌렀다라고 보는 거겠죠. 실제로 보면 뭐 마진 별로 요즘 나가는 대출은 마진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늘려놨죠. 연초부터 지금까지는 많이 늘려놨는데. 그래서 대출 받으실 수 있고 받으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요즘 이제 갈아타기나 뭐 받으러 가는 게 좋기는 좋을 것 같다. 언제 하든 그 가산금리 낮을 때 받아야 되니까요. 대출 알겠습니다. 갈아타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대출. 아, 뭐 그래서 지금 뭐 그 관련돼서 이제 왜 얼마 전부터 그 지난달 말이었나요? 그 신용대출 관련해서 이제 갈아타기 대출 거기 한번 가봤습니까? 2%는 가봤습니다. 아 저는 가봤습니다.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진짜 할 말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저걸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왜? 이거를 왜? 아이고 나왔고. 뭐 불편합니까? 원클릭으로 다 된다면서요? 아이고, 원클릭으로 그거... 하면 자동으로 막 아이고 갈아타기가 된다는 거. 장성 이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 갈아타기를. 근데 이제 이게 은행하고 이제 대출 비교 플랫폼하고 조금 이원화돼 있는데 은행 앱을 활용하시면은 이제 제가 다른 은행에 있는 신용대출이 있다면은 그 은행하고 자기 은행하고 금리 비교 정도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카카오뱅크에 뭐 6%짜리 대출 금리가 있다면. 우리는 5.8에 해줄게. K뱅크에 가서 물어보면 5.8. 예, 제가 이거 신한에 가서 물어보면 5.3.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럼 모든 은행을 다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앱을 활용할 거면 그렇게 가야 되고. 예. 아, 근데 이제 은행 앱 말고 왜 토스, 카카오페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면 이렇게 요거는 제가 토스에서 한번 해본 건데 쭉 나와요. 예, 이렇게 쭉 나와. 근데 저는 이 NH 농협은행 약간 1억 8천을 해줘갖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이제 가입하려고 했더니 이제 이 누르시면 그 회사 앱으로 가야 돼요. 일단. 네. 근데 제가 그 회사 앱을 안 깔아놨잖아요. 그래서 1억 8천이 진짜 되는 건지. 깔아보시죠. 해보죠. 했는데 너무 아까 렉이 걸려. 시간이 좀 걸려갖고. 시간 걸려서.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게 가능한 게 우리나라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이 있는데 뭐 카카오페이는 아마 토스 정도만 뭐 이제 은행들이 다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네이버는 왜 뭐 못하고 있어요?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도 뭐 가능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마 다 거의 5대 시중은행이 다 들어왔는데 카카오페이밖에 없을 것 같은데. 카카오로 가야 되겠군요. 저는 당연히 저런 일 네이버가 부지런히 되게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야근하라 그러면 열심히 야근한대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일 잘 만들어놨을 줄 알고 네이버로 들어갔더니 뭐 5.7부터 11.44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어쩌라고? 어디가 뭐고 그게 안 나오고? 어디가 뭐고 뭐든 나오는데 정확히 나한테 적용될 금리가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와줘야 비교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결과도는 두 은행밖에 안 나오는데 예를 들면 제가 뭐 5%에 받아놨다. 근데 4%부터 10% 사이입니다라고 하면 난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러네. 네이버가 문제 같군요. 카카오나 토스 저는 괜찮아요? 이거 토스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토스도 정확하게 보여주네요. 토스도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마 신한은행이나 어디 은행은 안 들어가 있어요. 협약이 된 데만 서로 협약이 된 데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여기다가 힘을 안 실어주고 싶을 테니까 최대한 이제 잘 안 되는 쪽으로 이제 노력을 하겠죠. 그러네. 기존에 잡은 고기가 많은 데는 조금만 보여줄 거고. 잡은 고기가 많이 없는 데는 많이 보여줄 거고 그렇겠죠 뭐. 잡은 고기가 많아도 어차피 내 잡은 고기는 알아서 떠날 거니까 나도 잡아야 되잖아요. 네. 다 잡는 경쟁을 하는데 왜 경쟁을 안 할까 하는 거죠. 서로 경쟁 안 하기로 담합한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언더스탠딩의 2%한테
매우 불편했다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5%대 신용대출을 해주실 수 있는 은행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퍼센트인데요? 지금도 5%대 받고 있는데 신용대출? 이번에 만기가 돼서 갱신하려고 하니까 예. 7.2%를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아, 뭐, 그동안 금리가 올라서? 몰라. 네 어디 딴 데 가서 받아봐라 라고 하는 그런 거겠죠. 와. 그래서 해봤더니 예. 네이버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있고 그래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좀 귀찮긴 해도 그 대출 비교 플랫폼을 까시고 네. 그거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비교하니까 저도 사실 이거 보면서 저도 한 5.8% 정도 되는데 다른 은행에서 제시하는 게 뭐 한 그거보다 조금 낮은 게 있긴 했는데 그래서 갈아타고 싶 아, 당장 갈아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예. 갱신할 때 말도 안 되는 금리를 제시를 못할 거 아니야 앞으로는 예. 왜냐면 예. 바로바로 비교가 되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제 대출 플랫폼의 이제 전체 우리나라 신용대출 규모가 250조 정도 되는데 이게 네. 그 갈아탈 수 있는 이번에 허용된 그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그 뭐 금액을 허용해서 갈아타게 해요? 내가 갈아타고 싶은 갈아타는 한꺼번에 거지? 다 갈아탈 수 없도록 예. 갈아타는 사람 마음이지 그걸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그거를 이제 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끌어오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아, 은행별로? 아, 그, 은행별로?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의 10%까지만 이 그 플랫폼으로부터 끌어올 수 있다. 네네. 이상한 걸 만들었어.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카카오페이나 뭐 토스가 괜찮다고 하면 거기 들어가서 네. 금리 비교를 하죠. 네. 금리 비교만 해. 그래 KB 국민은행에 가면 그럼 4.7에 주는구나라고 네. 하면 거기서 버튼 누르고 가면 그 한도도 차고 중간에서 수수료도 토스가 뛰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저는 그냥 KB로 가는 겁니다. 그냥 가서 번호 뽑고 네. 너네 4.7로 준다며 라고 하면 안 줄 리가 없잖아요. 예, 나 보고 왔다. 그럼 귀찮아서 잘 못 하신다고 편하게 해드리려고 만든 게 대출 대환 플랫폼인데. 아니요, 저는 대출 금리 비교만 해주시면 네. 은행 가서 번호 뽑는 거는 하겠습니다. 네. 네. 비교만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비교를 대충 해주지 말고. 비교를 어디 따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은행도 말고? 제가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그 토스 같은 그 대출 비교 플랫폼에 가시면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페이 뭐 네이버페이는 사실 네이버페이는 안 들어가 봤는데 예. 제가 들어간 건 플랫폼 괜찮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대출 마이너스 통장들은 많이 하시나 봐요. 마이너스 통장들? 네. 진짜 이 무주택 자산가의 이 공감 능력 부족한 이 아 자산가시잖아요. 네. 아닙니다. 뭐 없어가지고. 나 좀 빌려줘요. 빚질 일이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요즘 그래서 장소환 기자님 네. 요즘 금리 시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만. 퇴근할까요? 아니면 예. 오늘 또 뭐 합니까? 7.45에 있습니다. 7시 45분에 오늘은 과학 이야기로. 아, 사이언스. 예, 사이언스인데 오늘은 그 미사일, 그 북한 미사일 말고 그 각종 뭐 위성 쏘면 미사일 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미사일의 엔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배워볼 겁니다. 그걸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다 배워두면 그렇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또 하군요. 네. 예. 자, 저희는 2부에서 이따가 좀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